돈나 돈나 머니 돈나 돈나들의 돈 이야기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팩의 법인 조이스 구입니다. 선을 선을 보험의 선우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엘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은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뭐 아니면은 우리 마음가짐 이쪽에 치중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앤하고 우리는 오늘은 입 다물고 있어도 돼. 두 분의 전문가께서 두 분의 원래 파도타기를 하시나요? 제가 파이낸셜 플래너시고 그러니까 파이낸셜 플랜을 한다는 게 많은 면에서 은퇴 뒤로 집중이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얼만큼 준비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세월을 버텨낼 거냐. 최근에 와서 이게 더 문제가 된 이유가 기대 수명이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플랜을 세워서는 방법이 없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드에서도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슈런스 회사에서 20년만 어뉴이티를 연금을 줬으면 됐는데 지금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나가서 이걸 잘 맞물리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얘기는 그 물론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는 거는 뭐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를 벌써 시작을 하고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은퇴를 한 5년 앞으로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bsolutely 은퇴를 내가 언제 하겠다 그러면 한 5년 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내가 또 은퇴해서 어떻게 살 건지 라이프스타일도 정해보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한 5년 전부터 계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은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선민수 원유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최소한 5년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뭐 내가 직업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그 순간부터 내가 일하지 않을 때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 맨날 부채 401k 써갖고 하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은퇴를 뭐 5년 정도 앞둔 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건데 이미 좀 늦지 않았나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일을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모아라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언제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찾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 쓰는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찾아 쓰는 그것을 내가 얼마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 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일부분은 키워나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이 먼저 끝나지 않게끔 돈이 먼저 다 달아나지 않게끔 그렇게 플랜을 하겠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얘기했는데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 매니지할 부분은 없는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 은퇴를 물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넘버 같은 거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을 하고 또 이렇게 플랜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은퇴를 5년 후에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뭔가를 펴보라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하려나.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재미있는 건 아니고 좀 새드한 것이기도 한데 사람이 재미와 새드가 같이 있는 그 5년을 예상을 하고 이제 하잖아요. 은퇴 플랜을 하잖아. 그럼 마지막 1년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 왜? 그만두고 싶어서.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내가 1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좋아서 했는지 싫어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6년 전에 하지. 그러니까 뭔가 쌀까 놔줄 거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 이거 이해되는 게
부동산 입장에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지라고 결정하고 나면 그 집에 흠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여지껏 잘 살던 집이. 비교가 아주 적나라한데. 내가 그렇잖아, 차. 차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 나는 이사할 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맞아. 내가 이 집 너무 좋아하고 매일매일 막 반질반질하게 닦고 이러던 집인데 딱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어느 지역에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 이 집에 단점이 자꾸만 보이게 되더라고. 자꾸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버했던 거기에 더 집중해서 아니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얘기하자면 마지막 남은 1년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리타이어를 하고 싶다는 건가 사람들이? 빨리? 그러니까 자기 잡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대부분 얘기야.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 이제 우리 80-20 룰을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은 80-20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잡이 정말 그 좋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거. 80-20 룰이 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모든 것을 할 때 80%가 이제 majority고 20%가 이제 말하자면 회사를 있으면 20%가 다 먹여 살리는 셈이지. 일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 80%는 그러니까 항상 그 80%는 예를 들어 손님이 좋은 손님인데 20%는 항상 좋지 않고 이제 그 20%를 없애면 또 20%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그 이제 80-20 룰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자기 잡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진 않은 거지. 많지 않은데 은퇴를 하려고 나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을 하면 그 마지막 1년에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 발생하기도 하시고 그 1년을 버티기가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뭐 Let's not think about that 1년 then. 그러니까 계획을 positive mindset.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쉬워. 어떤 의미로는 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제일 쉬운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다른 그 일들이 그러니까 다르게 컨시더를 해야 되는 일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더 많은 드라이빙 팩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5년 동안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모아둔 거 대비 앞으로 나는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나는 또 우리 집에 가정력을 보니까 대부분 다 오래 살아요. 그 나는 지금 운동도 하고 못 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오래 살 거를 예상하고 보통 이제 average age가 85세 86세잖아요. 뭐 더 많이 살 거라고 예상하잖아. 현재는 그러면 내가 적어도 30년 정도를 앞으로 더 산다고 하면. 67세 은퇴하고 65 간단한 65세라고 65세라고 해서 30년 65세 그러면 적어도 20년은 살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예상해요. 그러니까 85세는 넘어갈 거다. 그러면 85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보면 자신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진될까 봐 걱정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얼마를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꺼내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러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벌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깨서 쓰기 때문에 뭘 하나 살려고 해도 두세 번 생각해야 되고 어디 가서 돈을 내려고 그래도 이제 그렇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어쩌면 저도 은퇴를 해서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똑같은 슈즈에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5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은퇴하면서 어쩌면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거 우리 연장선으로 봐서 내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행 많이 다닐 것인지 아니면 뭐 진짜 어떤 집을 더 갖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굉장히 소박하게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 살 건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들어야 하는 비용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나오면 현재 갖고 있는 거하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플래너를 만나서 하시는 것이 이로운 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돈은 그러니까 내가 제 자산이 있으면 그 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세 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첫째 번 주머니는 이게
계속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와야 하는 그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소셜시큐리티도 들어갈 거고,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들어갈 거고, 또는 뭐 렌탈 인컴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뭐 애니티 연금 같은 걸로 해서 내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따박따박 그 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돈이 필요한 그 부분은 어떤 그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조이스가 얘기를 할 거고. 파도를 타고 계셔요. 그 두 번째 주머니가 뭐냐면,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돈 말고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돈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must는 아니지만, 이거는 꼭 필요하면 내가 기부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여행, 레저, 예. 그리고 뭐 골프를 많이 치고 싶은데 여건에 따라서 그건 조금 이제 컴프로마이즈 할 수가 있어. 또는 나는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뭐 협상이 가능해야 맞지. 이런 부분에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쪽 첫째 주머니도 그렇고 둘째 주머니도 그렇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막 열심히 키워야 되는 그 또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머니를 세 개를 딱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떤 것에서 돈을 먼저 뽑아 써야 되는지를 이제, again, 조이스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예. 그러면 그렇게 잘 안배를 해놓으면, 이제 플래너랑 같이 일을 해갖고 하시면, 돈을 내가 다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진짜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다 떨어져 버리면 나는 어떡할 건가. 그 걱정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말하는 이제 주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주머니는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머니라고 표현한 거는 꼭 있어야 되는 돈이다. 왜냐하면 이 경비는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경비니까. 그리고 그런 경비에는 뭐뭐가 속하는지는 조이스가 얘기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머니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의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머니, 그 경비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를 이겨야 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 뭐. 계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오늘은 1,000불이 들었지만 20년 후에는 그게 1,500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얹어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면에서 세 개의 주머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또 처음에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살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사는데 먹고 살고 그냥 외식 한번 하고 극장 한번 가고 이럴 때 5,000불이 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로 해서 그럼 나눠보도록 좀 하겠어요. 나는 은퇴를 할 때 사실 빚이 나한테 그때 있느냐 없느냐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미국은 모계지를 내야 되는데 길게는 30년을 하고 또 이자가 좋아졌다 그래서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아들한테 좀 이제 뭐 돈을 빼주기 위해서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서 계속해서 모계지를 내는 경우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남의 돈으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리타이어 한 후에도 매달 이만큼이 들어가야 돼.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지난번에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것이,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빚은 일단 없애라라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기본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게 왜 이 얘기 꺼냈냐면 빚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이제 뭐 집이야, 뭐 차야 이렇게 딱 되는데. 제가 최근에 자꾸 남의 보험 팔라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봐달라 그래서. 그러면 100살 때까지 보험료를 내는 팔라시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이게 경비잖아. 아까는 이제 빚이니까 우리가 띡 금방 들어왔지만
보험료를 한 달에 800불씩 내는데 100살까지 내야 돼.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나는 그것도 숙제예요. 우리가 이거 좀 나누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 달에 5,000불 정도의 그 머스트 머니가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살려면. 그 머스트 머니 있는 정도로 오늘은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럼 그게 경비에서 어떻게 되냐가 나는 그치. 그 이상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뭐 빚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걸 매니지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 사람도 있고 오히려 빚을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은 다 제쳐놓고 우리 5,000불 정도에 꼭 그것만 있어야 되는 사람만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빚을 갖고 있는 게 뭐 800불이나 되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는 게 내가 earning이 없으면 낼 수 없지 당연히. 5,000불에 그게 must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거는 많은 경우가 미국 사람들이 그 생명보험을 사서 내가 죽을 때까지의 돈을 낸다고 하는 그 어떤 생명보험을 사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걸 테이크오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 필요하면.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베네피셔리가 자녀니까. 내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냈고 이제부터 나는 은퇴해서 못 내. 내 death benefit은 1,000,000인데 너네가 지금부터 픽업을 해서 내가 자녀가 둘이야. 800분에 너 400불 내고 이거는 death는 guaranteed. 그렇지. It's like only when. Right? It's a matter of when, not if. Right? 그러니까 분명 그 날이 발생할 건데 Let's kind of like maximize it. See how long. 그러면은 앞으로 20년을 너네가 더 내야 돼. 반씩 내면 너는 이만큼을 내고 50만 불을 가져가. Are you gonna do it?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꽃같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death benefit을 많이 주는 게 맞는 수가 있어 손님마다. 어떤 손님은 아니 내가 아니고 내가 다 하고 내 자녀들은 부담 없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어. 그럼 그렇게 해주면. 그렇지 능력이 있으면. 네, 그렇지. 그렇지만 그게 죽을 때까지 있는다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니니까 각 가정이나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5,000불이라고 딱 정해놓는 이 필요한 돈은. 빚, 그러니까 모계지, 그다음에 보험금처럼 끝까지 그렇지. 내야 되는 돈을 제외한 5,000불로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모계지가 있다면 모계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다 했다고 치고. 다 갚았다고. 보통은, 이제 보통은 사실 은퇴할 때 되면 갚아야 되는 거 갚으라고 권장을 그렇지. 하죠. 네, 네.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크게 드는 비용이라는 게 모계지하고 사실은 보험료 부담이 꽤 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쳐. 모계지는 내가 페이오프했어. 페이오프해야 돼. 은퇴하기 전에. 그리고 보험금은 니네 둘이 알아서 해. 생명보험. 특히 생명보험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남을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혼을 잘 시키기 위해서 내 집을 크게 갖는다든지 어떤 쇼오프를 하기 위해서 because you want to create something that I guess people 보고 싶은 거를 그런 걸 할 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지금 내가 사는 집이 50만 불짜리 집인데 나는 거의 페이오프가 끝났고 나는 앞으로 은퇴하려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애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혹은 그 외에 무슨 이유로 좀 무리해서 75만을 하고 25만을 했어. 근데 사실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그걸 페이오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가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스트라고 하는 돈을 5,000불은 죽었다 깨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조금씩 늘어나.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5,000불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소셜 시큐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guarantee income 어느 우리가 좋은 형태로 사용되죠? 펜션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real estate는 여기에 guarantee income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5,000불이 뭐지? 그 자기 버지진 사람이 real estate를 많이 갖고 있기는 어려워요. 아, 우리가 5,000불이라는 숫자를 했기 때문이구나.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가 guarantee income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어. 규모가 적은 사람들.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야, 5,000불 한 달 생활비가 규모가 작은 거구나.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Real estate을 내가 그러면 investment property를 갖고 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보단 돈이 훨씬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그 5,000불 갖고는 그 내가 매니지하는 rental property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guarantee income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5,000불이면 부부가 그냥 먹고 살겠거니 하는 어떤 느낌인데 지금 그 정도 먹고 사는 살 수가 있지. 먹고 사는 사람이 렌탈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 그건 어렵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구나.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왜냐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이제 뭐 테넌트가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정말 기대했던 인컴이 끊긴다든지 이러면 머스트로 들어와야 할 인컴으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기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달라지죠. 캐러리가 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세요. 나 이러고 저러고 상황이 이런데 나 5천 불이면서 특히 비즈니스 오너들이 나 5천 불이면 살 수 있어요. 이 5년 동안에 여러분이 돈을 계산하고 돈을 만들고 guarantee income을 만들어놓고 어떤 discretionary fund를 만들어놓고 잘하는데 돈을 넣어놓잖아요. 이 5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내가 진짜 5,000불을 살 수 있는지 못 살아요. 아 그래? 그게 라이프스타일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외식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샥 그거를 끊어야 될 수도 있고 프랙티스를 해봐야 돼. 네. 또 이제 차가 굉장히 좋은데 맨날 가스를 때 프리미엄 뭐지? 프리미엄 맞아 프리미엄 완전 제일 좋은 거 그거만 넣던 사람인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네 번 내면 이거는 한 달에 뭐 한 3,400불 나가게 생겼네? 뭐 이러면 또 바꿔야 할 그런 여러 것들. 야 머스트에 가스값까지 계산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언니면은 네. 맨날 얻어 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조엔 테슬라 전기차 타 전기차 전기세 그냥 좀만 더 의료비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야 이게 가면서 5,000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머스트를 한번 리스트를 해봅시다. 어쨌든 집은 폐업했어. 여기 집 프로퍼티 텍스만 해도 요새 만불이에요. 8,000불에서 만불. 프로퍼티 텍스, 유틸리티, HOA 피, 그렇지. 싸워야지. 보험료. 집 보험료, 집 관리비, 랜드스케이핑, 그다음에 전화비, 그렇지, 전화비, 또 한두 번은 나가서 헬스비. 먹어야지, 그다음에 헬스 인슈런스, 헌금도 해야지, 메디케어 파트 B 내야 되죠, 메디케어, 그다음에 코페이 같은 거 내야 되죠, 약사 먹을 때 뭐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코페이가 꽤 들죠. 야 기본적으로 뭐 2천 몇백 불 정도는 그냥 나가겠네. 왜냐면은 일단 프로퍼티 텍스에서 깨갱하는 거야. 그다음 자동차 인슈런스, 홈워너 인슈런스. 아 나이가 좀 있으면은 자동차 인슈런스도 비싸잖아. 비싸죠. 더 비싸지고, 더 비싸죠. 예전에는 더 비싸죠. 나이가 들으면은 이게 참 그 진짜 30년 전에는요 나이가 들으면 인슈런스 값이 싸졌었어요. 그런데 진짜? 진짜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비싸고 또 홈워너 인슈런스도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 나이 들면 올라요? 아니 그거 나이가 그건 아니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자재값도 올라가고 그거 자동차 보험 나이 들면 왜 오르는지 알아 값이? 가격 저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건 내가 어저스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노인들이 사고가 나면 새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왜냐면 스토리가 계속 바뀐대. 어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일이 많겠구나. 그렇지. 그렇대. 다치기도 많이 다칠 거. 다치는 같아. 것도 다치는 건데 그런 일이 나면은 제일 하기 쉬운 게 젊은 애들. 걔네는 그냥 불어버리는데 노인들은 실제로 불고 싶은데 부는 기억이 스토리가 안 나? 바뀌어. 근데 이제 뭐 인슈런스 가격은 이제 클레임 익스피리언스에 따라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나 빈번하게 어떤 코스트로 자기네가 익스펜스가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가를 볼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고가 나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집세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모기지를 빼고 나면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했는데 아직 먹는 거엔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이 드네. 네. 그다음에 뭐 영양제 같은 거 먹으면 영양제 사야지. 그래 영양제는 진짜 많이 드셔. 막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네. 그거 되게 비싸던데. 네. 근데 의료비는 되게 예상하기가 또 힘들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의료비는 이제 항상 늘 얼마 몇십만 불 정도로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 비축이 돼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분명한 거는 일단 파트 B 보험료 나가야 되고 그치. 그리고 코페이 같은 거 에버리지 얼마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뭐 한 달에 한 1인당 뭐 한 3,400불 든다고 치면 부부면 거의 1,000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세금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2천 몇백 불 금방 후딱 넘어버리네. 3천 불 정도 다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천 불은 굉장히 아주 겸손하게 먹어야지. 겸손하게 먹고 입는 데 쓰는 거야. 또 경조사도 생기고. 그럼. 누굴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면 손자 손녀한테 모두 사주고 싶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금방 거.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여행은 아직 가지도 못했어. 못 가. 그러니까 5,000불이 머스트인 거지. 여행으로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와. 근데 이제 어드바이저를, 그러니까 플래너를 만나서 있던 어떤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실 5년 전에 하면서 하기를 레코멘드 하는 저한테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프랙티스를 해보셔야 돼요. 부부 중에서도 한쪽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한 명은 더 써. 그래서 요 프랙티스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여자분이 아 나는 3,000불이면 살아. 근데 남자분도 3,000불이면 살아. 근데 그냥 동의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더 많이 써요. 근데 그 더 많이 쓰는 사람은 별로 보이스를 안 해. 안 나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프랙티스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계획을 생겨서 내가 이제 플랜을 짜드리고 1년 돼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썼던 사람들은 이걸 리밋하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짜증 나잖아. 그렇죠. 그 똑같아. 이게 먹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랑 파이낸셜리 다이어트 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think about it. 내가 둘이 돈을 벌고 있어서 그냥 우리는 그걸 시뮬레이트 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거는 내도 열받아. 그런데 think about it. 진짜를 했는데 진짜 돈을 없어. 들어오는 게. We really have to live within our means. 그러면 굉장히 벌 때는 막 썼는데 이제 딱 한정된 거 안에서 쓰려고 하니까. Logically 내가 동의하는 거와 실제로 사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간혹 조금 있어요. 간혹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버지 3천 벌고 우린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충분히 사는데 둘 중에 한 명은 unhappy해요.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플랜을 5년 전부터 해서 돈을 뭐 어떻게 하면 좀 soft landing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내가 늘려서 우리가 가능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가 파이낸셜 거울이겠죠. 그거를 도와주는 거는 기본이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와서 플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5,000불이라는 이걸 딱 주고서 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 금액을 주면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느낌이 빡 오는 거 있지. 다이어트 하면 짜증나잖아 이러는데. Discretionary fund가 지금은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열받으면 헤이 나가 간다. 써버려. 나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 내일 다음 달에 벌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로 사시는 분들은 프랙티스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프랙티스. 언니가 말한 그 5년이 프랙티스 5년인 거네. 그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미리 이제 그거를 좀 차근차근 어떤 파이낸셜리 무슨 뭐 애니위티를 사더라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렇지.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그때 딱 맞닥뜨려서 나는 이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켓이 뭐 다운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돈이 만약에 거기 들어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돈은 이게 마켓이 아무리 출렁출렁거려도 움직이지 않는 돈으로 옮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인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한테는 어쨌든 첫 번째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5년쯤 전에 당연히 열어보시고 내가 리타이어 하면은 얼마가 나오고 뭐 남편은 얼마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베이스야. 둘이 합쳐서 한 뭐 3,500불이 됐어. 그럼 이게 베이스야. 그러면 내가 5,000불은 아까 지금 너무 나 깜짝 놀랐어. 5,000불이면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럼 이제 7,000불이라고 쳐. 그냥 5,000불로 그냥 해. 5,000불로 계속 해? 그럼 3,500불인 사람은 1,500불을 어딘가에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 첫 번째 주머니를 위해서 지금 두 번째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지.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1500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5년 후에 리타이어를 하려고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5년 후에 리타이어를 하면 5000불이 도저히 못 나와. 그러면 리타이어를 늦춰야죠. 뭐 2년이고 3년이고 늦추고 또 소셜시큐리티 받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안 받고 70살까지 늘리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8%씩 늘어서 둘이 합치면 그래도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은퇴를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좀 명확해지겠네. 그렇죠. 사실 70세까지 일해도 되거든요. 요즘은. 건강하면. 그러면 아까 그 1500불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 나는 5000불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오케이 그럼 리타이어를 좀 늘려보자. 그렇죠. 돈을 좀 더 벌어보자 이래서.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굶어?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지. 바꿔야죠. 아,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집을 좀 줄이고 이제 그때가 되면 집을 좀 줄이고 만약에 60만 불짜리 집이면 40만 불로 줄이고 그 20만 불을 어뉴이티에다 넣어라. 목돈으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그것도 방법일 수가 방법인데, 있겠지만. Realistically는 그게 잘 워크를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마켓 알잖아. 60만 불짜리 집이야. 내가 60만 불짜리 집을 팔고 40만 불짜리 집 가기에는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맞아. 그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도 다이어트가 안 돼. 어느 집을 봐도 성에 안 차.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60만 불 집에 살다가 40만 불 집에 가면 그 네이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Exactly. I can't stand him이 되는 거야. 그럼 어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오히려 좀 더 큰 집으로 가던가 여유가 되면 아니면 그냥 살던가 아니면 그 여기서 이사 갈 거를 그냥 그러니까 extend 하니까 그러니까 as much as long as you can. In other words,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살다가 야, 집은 못 받고 하는 거지. 아파트로 가던가. 진짜 비참한 기분으로 가는구나. 노인 아파트로 가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내 생활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좀 다운그레이드 하고 그러면 되지. 아니면 내가 일을 좀 더 하고 그렇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둘 다가 다 어려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하는 걸 준비하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이것도 사실은 되게 think about it. 그러니까 프랙티스 하면서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지. 그게 되게 어려워.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해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요.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옵션이 정도 옵션이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테이크 하시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의 이제 결정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5,000불이 필요한데 3,500불만 마련된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1,500불이 1, 2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필요한 돈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슬리로 계속 1,500불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내 라이프 스타일을 3,500불짜리로 줄이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줄이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 어떤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꾸 그렇게 살게 되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안 원해. 내가 내 주머니를 꽉 쥐고 이해하죠. 라지클리는 이해해. 나는 3,500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걸 이해하지만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주위에 아무도 있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realistically는 내가 5,000불이 머스트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1,000불 정도는 사람들과 쓸 수 있어야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머니에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첫 번째로 거네. 가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financially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플래닝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그게 더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좋은 게 삶의 퀄리티가 없으면 그러면 정말 우리 we become so miserable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퀄리티를 가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내가 만불이 있어야만 삶의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 5,000불이 있어도 저는 그런 주의예요. 삶의 퀄리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있는데 삶의 퀄리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남을 위해 써야 돼. 그게 없으면 내 삶의 퀄리티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예전에도 뭐 가계부 같은 거 쓰고 할 때 교재비 이렇게 있었잖아요. 교재비. 교재 서로 컴패니언. 교재비. 서베비 뭐 서베비 교회. 이게 그런 거 아닐까? 교재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여튼 5년 전에 이제 와서 나는 플랜을 해야 됩니다. 나는 5,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6,000불을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뭐를 통해서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5년 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보겠죠. 뭘 갖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돼요? 혹시나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은 있어요? 혹은 또 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물어보겠죠. 제일 좋은 게 거기서 나왔네. 물려받고 이제 수저시킬 때 얼마 받나? 이제 어카운트 들어가서 다 하고 보고. 그런 다음에 삶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쓰는 돈은 어떻게? Forget about future. 지금 돈 얼마 써요? 그걸 물어보죠. 리스트를 쫙 해보면 많이 쓰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시네요. 이렇게 뭐 저 케이스 하나는 어떤 분은 이제 되게 이제 매니지를 잘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파트너 그러니까 허즈번드가 아마존으로 매달 그렇게 뭘 사는지 몰랐대요. Even he didn't know.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차더블 딱 해가지고 당신 돈 이렇게 쓰는데 하니까 내가 언제 아마존을 그렇게 썼냐고 every month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CPA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CPA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CPA는 그거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근데 갑자기 이제 그거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불 썼다고 해 맨날 갑자기 이 사람 보고 둘이 이제 서로 지금 커버를 했잖아. 와이프는 너 미쳤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잖아. 그럼 나 이제 안 쓸게. 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사는 것도 아니었어. Those are all gadgets, right?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해피하냐고. 한 달 뒤에 How are you? don't ask me.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habitual 이게 진짜 하던 짓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아무리 비싼 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물어보면 자기가 굉장히 근검 전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의 욕망보다는 더 쓰니까. 덜 쓰니까. 그렇지. 자기의 욕망은 에르메스. 엄청 절제해. 뭐 자기의 욕망은 에르메스인데 샤넬을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근검 전략해서 샤넬을 산 건 거지. 그럼 상대적인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늘 전략하는 사람이라 나는 분명히 3,000불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헤르메스는 물론 뭐 샤넬이 문제가 아니라 케이트 스페이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까놓고 보니까 그 브랜드에서 싫어. 아니 나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그런 부부 봤어. 둘이서 같이 쇼핑을 가는데 여자는 맨날 뭔가를 사. 근데 남자는 하나도 뭘 안 사. 근데 어쩌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20불짜리 청바지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걸 산다고 이렇게 계산대로 걸어오니까 와이프 당신 그거 빚 똑같은 거 다섯 개 있잖아. 못 사게 하는 거야. 나는 봤어. 그런 사람 많아. 근데 좀 불쌍해 보였어. 아니 근데 자기의 소비 패턴과 소비 규모를 먼저 규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도 건드려주지 못한 부분이지. 나를 예로 들면 나는 가계부를 안 쓴단 말이에요. 가계부를 사실 이 나이에 가계부 쓰게 생겼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신혼 초에는 좀 뭐 여성중앙 이런 데 딸려 나오는 애를 써보기도 했어요. 용서가 됨. 근데 이제 가계부도 안 쓰고 대강 어느 정도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남편이 그 빌을 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남편이 뭐 모기지 집값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우리 집은 하여튼 우리 남편이 책을 써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되게 근검 전략에
표상이다라고 산단 말이야. 웃지 마. 언니요, 언니 너무 웃었어. 웃음에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 플래너잖아. 근데 하여튼 예를 들면,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이 귀걸이도 나는 아마존에서 뭐 한 십몇 불을 주고 사고, 나는 이런 그 블라우스도 왜냐면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니까 상당히 뭐 20불, 30불 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내가 근검 전략 하는 줄 알아. 근데 이런 게.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이런 게 10벌인 거지. 왜냐면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영상을 안 찍으면 200불짜리 한 벌이 있을 텐데. 그래도 200불짜리 10벌 사는 것보다 낫잖아. 근검 전략. 근데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200불짜리를 20불에 사고 있어. 매일 왜냐면 세일하는 거를 찾아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 그 디퍼런스가 뭔지 알아요? 나 무서워 죽겠어 지금. 진짜 무서워. 디퍼런스가 뭔지 알아? 근검 절약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근검 절약을 하는 것도 괜찮고 You are okay with it.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 괜찮아. 왜냐하면 You know. 내가 뭔가 over 안 해. 나는 내 means. You're living within your means. 그 스트레스가 없다고. Think 그래. about it. 5,000불을 딱 해놨는데 더 이상은 내가 근검 절약이고 뭐고 살 수가 없어. 감옥이야. 내가 지금 그게 뭐 감옥. 뒤통수가 딱 뒤통수에 맞은 것 같다 이거지. 지금 내가 나는 참 이렇게 열심히 근검 절약해서 5,000불이 먹고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눈이 펑 튀었다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은퇴를 준비하기 전에 진짜 리얼리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나의 소비 패턴과 소비 규모를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다이어트 할 때 그 정도 뺄 수 있는 것들 있잖아. 뭐 매일 먹는 디저트를 하나 뺀다던가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것처럼 그렇지. 요거는 뺄 수 있겠다. 그렇지. 하는 게 있을 그렇지. 거 아니야. 뭐 넷플릭스 정기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렇지. 이런 거를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극한의 다이어트가 아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쿠키 두 개 뭐 이렇게 빼고 나서의 규모를 보고 그럼 이 규모가 5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한 10%를 더 붙여야 된다는 나오는 거잖아.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15% 대신에 10% 정도로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궁금증이 그거죠. 그럼 그 5년 동안에 돈을 만들으라고 할 때 어떻게 돈을 만들으라 그러냐고. 무조건 다이어트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인컴을 늘리든지. 인컴을 늘리든지. 적게 쓰든지. 아니, 환장하네.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얘기하지만 그 우리가 투기를 하지 않고 내가 특별한 무슨 패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그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여러분. 5년 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맨날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뭔가 이렇게 계속 세이빙을 하는 거, 사실은. 그거 아니면은 가서 잡을 하나 더 하는 거, 말하자면. 그러니까 realistically는 그런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부부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가 오기 전에 대화를 해서. 우리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나이가 됐잖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딴 사람한테는 화도 잘 내는데 왜 부인한테 말을 못해. 호르몬 때문이야 언니. 말을 하세요. 뭘 말을 하셔야 되냐면은 나 정말 걱정된다. 그 얘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은퇴 후가 걱정된다. 나 은퇴 후가 정말 걱정되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인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정말 오픈리 얘기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부 간에 아닌 게 아니라 부부 간에 우리가 은퇴를 언제 하고 얼마를 갖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갈 건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at the same time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도 얘기가 돼야 돼요. 아이들하고도 오픈해 우리는 은퇴해서 이러이러한 생활을 할 거다. 그리고 뭐 우리는 롱텀 케어가 있다 없다.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네도 나름 그러면은 아이들이 롱텀 케어를 부모님을 사드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나중에는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것인가?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아이들한테도 이게 뭐 큰 마음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자녀들. 사실은 그 자녀들이 성인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물론이죠. 그런데 예. 한국, 어떤 한국분들 중에서는 자식들한테 기대를 하시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윗세대는 아직도 그렇죠. 애들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한 달에 500불씩 달라고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녀들이 예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퍼스널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말 부족해서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면은 아예 자녀들하고 오픈리 디스커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한테 선물을 하는데 굉장히 명품 뭐 이런 비싼 그런 거를 해 드려요. 근데 사실상 부모님은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 단 뭐 1,000불, 2,000불이라도 나한테 현금이 생기면 아닌 게 아니라 교재비로 쓸 수 있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윤활하게 이런 관계를 하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명품 그런 게 필요가 없으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따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기가 어려운 얘기긴 어렵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자식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많은 그러니까 옛날 농경사회처럼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할머니는 손자를 봐주고 아들 며느리는 나가서 그렇죠. 일을 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키워놓고 서로 각자의 살림을 살게 되면 돈 달라 그러기 힘들어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품앗이를 하셔야죠. 뭐 너희들이 나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 내가 너희들 애들을 봐줄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또 하셔야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할 때 지금 나의 소비 패턴과 소비 그 이제 양을 그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뭐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여기 변수가 사실은 자녀가 변수예요. 왜냐면 자녀가 그 나이 때 이제 결혼한다. 뭐 그럼 엄마 결혼 자금 좀 대주세요. 이게 한국은 뭐 집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전세를 남자가 얻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미국은 조금 그래도 거기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민 많은 분들은 아직도 내가 우리 애 결혼하는데 이만큼 뭐 집은 해줘야지 라든가 뭐 차는 해줘야지 비즈니스 하나는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엄청난 후회가 은퇴를 한 후에 몰려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남는 게 있으면 그럼요.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사실 5년 후에 은퇴를 막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세대라 그러면 아 우리 엄마 세대하고 비슷한 그 교집합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미국 이민 온 지가 워낙 이제 뭐 30몇 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동떨어져 있다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엄청나세요. 저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벌써 꽤 오래 전이잖아요. 시험 보는 날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애를 깨운대. 아침에 애가 못 일어날까 봐. 나는 어이가 없는 거지. 지가 시험을 못 일어나서 못 갔으면 지가 빵점 맞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전화해서 깨운대는 거야. 너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왜 애의 스케줄을 꽉 꿰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나요? 뭐 지가 전화할 때는 돈 필요할 때고 나는 그냥 그래도 엄마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너무 얼굴이 사색이 되시면서 하루 세 번씩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거를 스토커 엄마가 아니 근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부모님이셨는데 그렇게 사셨대요. 강남에서 그렇게 애들 학원
등하교 시키고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런 생활을 하시면 이런 분들은 진짜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줘야 된다. 그 은퇴,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은퇴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네. 자녀예요. 자녀들한테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걸 주지 말아라. 퍼주면 자기는 지금 홀로서기를 못하고 있는데 자식들 다 퍼주고 나서 그럼 어떡할 건데. 나중에 결국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돈 퍼주는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가 디펜던한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They haven't let their children go. 근데 what money가 it's not even I don't think 내 생각에는 그냥 현상일 뿐 부모가 어태치돼 있는 거. 아니 그 뭐냐면은 디펜던시가 없잖아. 어, 밖으로 보이는 거는 부모가 돈을 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내꼬를 못 하고 계속 붙잡고 모든 희망을 거기다가 놓고 있는 거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신과 의사를 잘 만나보셔서 도움을 받으셔. 은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요 이상한 짓을 하세요. 아, 나 그거 무슨 소린지 알아. 어, 사기를 당하는 거지. 아니 코인 같은데 막 투자하고 그러는 거.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 우리 이거 1년에 100% 뭐 200% 200% 늘어요. 그 데스퍼레이트 한 걸 노리는 거지. 그렇지. 왜냐 5년 후에 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하는데 되니까. 없다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을.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사실 제가 코인을 잘 몰라요. 가상화폐를 잘 몰라요. 뭐 뭐를 채굴을 하고 뭐 이제 뭔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근데 그걸 어떡하란 말이야. 왜냐면 나한테 돈은 천 원은 천 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가치가 맨날 바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잘 못해. 근데 내가 그럼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느냐? 절대 안 하죠.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뭐 근데 그게 어이없게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더라고. 뭐 저 너무 잘하는 거지 얘기를. 그치? 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간에 너무 투 팬시하게 나타나가지고 어우 뭔가 개런티 이건 개런티예요 이러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거 두 개만 조심해도 아... 정말 리타의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코인 얘기 왜 했냐면 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코인을 막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지. 현재도 막 현재도 네. 현재도 아,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거거든. 그러고 막 돈 턱턱 쓰는 거 보여주면서 내가 코인을 갖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나는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 코인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파는 분한테 코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돈 싶더라고. 돈 턱턱 써서 뭐 사줬어? 아니 나한테는 안 했지. 나는 아니 그 사람들한테 아니 천불씩 막 준대. 코인을 그리고 사면 천불씩을 받아요? 나만 그런 거 준다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막 이제 모여서 막 밥 먹고 이럴 때 천불 턱 내갖고 밥값 내고 근데 왜? 캐시로 촥 내고 막 이런데 아니, 여기서 긁어모은 거지 뭐 어서나. 그 다음에 또 그 몇 년 전인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조현이 부동산 얘기할 때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얘기이긴 하는데 이 시니어들이 이제 타주에서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무슨, 굉장히 그 전망이 좋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뭐, 몽땅 세컨 모르게지 얻고, 에쿼리 라인업 크레딧을 빼가지고.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몰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한 방에 날아갑니다. 거지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다른 주로 가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리타이어를 앞두고 계산을 하실 때는 뭔가 투자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새로운 거는 안 되겠다. 그치? 새로운 아니 이제 거를 하려고 경우에 하면. 따라서는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뭔가 다 긁어모아가지고 한 방에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2008년에 금융위기 났을 때 이제 손님이 찾아왔어. 근데 이분이 뭘 하셨는 분이냐면 호텔을 하신 분이야. 근데 호텔을 날렸대. 근데 당신의 살아온 역사를 얘기했는데 이제 처음에 세탁소에 갖고 돈 벌어갖고 리코스토하고 리코스토에서 또 돈을 버니까 또 뭐 더 큰 걸 하고 건물을 몇 개 사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갖다 부은 게 이제 그 호텔이었는데 날아간 거지.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버지니아에 뭐 좀 잘된 자식이야.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변호사래. 근데 이 자식이 자식의 이름으로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거야. 당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딸 이름으로 집을 살 건데 딸은 버지니아에서 집이 있어.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은 뭐냐면 우리 딸이 해줄 거다. 우리 딸이 나 우리 집 사는 걸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항상 이렇게 바이어가 실제 리얼 바이어가 나타나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분은 딸이 해줄 거라고 믿고 오셨지만 내가 딸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이 스토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비즈니스를 이렇게 확장하고 더 잘 돼서 더 큰 비즈니스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집을 못 사셨어. 아. 하여간 그거 굉장히 앱솔루트 조심하셔야 돼요. 몰빵하고 뭔가 큰 거를 갑자기 늘리려고 하시는 분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제 이런 사짜 사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돈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붙었지?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난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냄새, 돈 냄새보다 이 사람이 약한 성향? 부분을 알겠지. 그렇죠. 넘어올 거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나의 소비 패턴, 나의 소비 규모를 알고 5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프랙티스를 하면서 내가 돈을 더 벌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소비를 줄일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세컨잡을 가져야 된다 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지 일을 더 하고 70세 리타이어를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저것 또 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소비 패턴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5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은퇴 준비할 때 20대, 30대, 40대에 젊어서 혹은 50대 아직까지는 은퇴를 하지 않는 나이에 준비할 수 있는 실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저희 그 선우미숙 언니께서 잠시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앉아갖고 이제 우리가 조이스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조이스가 얘기할 거예요. 실제 금융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 가셔갖고 주식이 최고다 뭐 어렸을 때 돈을 가르쳐라 주식 투자하게 해라 막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집을 사셨잖아요. 주식을 안 주식 투자를 뭐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조이스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리얼리티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 리얼리티 실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 자, 같이 시청해 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